안녕하세요, 짓돌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레오파드 개코 굳이 핸들링 안 해도 되는데 놀라지 않게 만지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야, 내가 놀랬다. 야, 오, 야, 이 누가 그래 공격적이래? 기다려. 어? 그렇지. 옳지. 얘들을 놀라게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안아줍니다. 구두기 진짜 많이 컸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. 얘가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. 겁 먹었죠? 그럼 만질게요. 얘는 새끼, 그때 꼬리 짧게 태어난 애 있죠? 걔예요. 막 꽉 잡으면 안 돼요. 싫어해요. 물론 이렇게 잡는 것도 싫어해요. 그래서 놔줍니다. 얘는 방금 그 꼬리 짧은 애랑 같이 태어나네. 제 손에 알아서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. 근데 진짜 안 만지는 게 제일 좋아요. 안 만지니까 이렇게 건강합니다. 저는 아예 안 만지거든요.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먹이를 정말 잘 먹어요. 오, 안 돼, 안 돼. 오! 이러면 위험해. 떨어지기 때문에. 털어줍니다. 오! 잠깐만.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그리고 발바닥 보세요. 발바닥이 참 작죠? 발가락도 다섯 개 있어요. 저랑 똑같이. 그 다음엔 좀 겁이 많은 애들. 방금 같은 애들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에요. 조금 겁이 더 많은 애들은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. 뭐 사육장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빼야 되잖아요. 그럴 때 보세요. 얘가 겁이 제일 많은. 제가 놀랐어요. 이렇게. 얘는 되게 파닥파닥거리죠. 얘는 겁이 많아요. 싫어하죠, 굉장히. 그냥 빨리 넣어줍니다. 저는 애들이 싫어하는 짓을 별로 안 하고 싶고. 야! 알았어, 알았어. 이러든 잠깐 제 몸에 이렇게 붙입니다. 그럼 여기 붙어있죠? 옷에 딱 붙어있을 때 정리를 합니다. 이렇게 청소 싹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어있죠. 발톱이 있어서 이렇게 걸쳐져요. 그리고 떼서 넣어줍니다. 얘는 그냥 완전 개마뱀. 엄청 순하죠. 이렇게 안 물리도록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 얼굴 쪽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옆으로, 이렇게 옆으로 다시 넣어봐. 좋아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얘도 되게 활발하네. 얘도 옆에서 이렇게. 이 카메라 알아보는 거 보세요. 계속 많이 쳐다보죠. 엄청 귀엽죠. 이런 매력으로 키우는 겁니다.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? 이렇게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볼 때 빼꼼하고. 사육장 문 열면 이렇게 빼꼼빼꼼 쳐다보죠. 이거는 뭐 먹는 거 알고 안 물 거예요. 냄새만 맡죠. Nope.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? 지금 우리 1년을 봤는데. 문 열면 이렇게 쳐다봐요. 네, 우리 겨자. 겨자. 엄청 순하죠. 레오파드 개코가 이렇습니다. 이 성체들 보세요. 근데 얘가 왜 겨자로 돼 있지? 얘는 겨자 알, 겨자 딸이에요, 딸. 이런 엉망이 돼 있어. 넌 자다 일어났니? 핸들링은 진짜 거의 사육장 청소할 때 빼고는 만지질 않습니다. 자, 새끼들도 볼까요? 이 새끼, 얘는 지금 곧 탈피를 할 겁니다. 몸이 뿌옇죠? 진짜 작지. 탈피할 거야. 다음은 크레. 크레도 순하죠? 크레는 또 크레대로 촉감이 틀려요. 얘도 이렇게 보시면, 얘도 이렇게 보시면, 얘, 잠깐 한 그만할게요. 안 돼. 얘도 엄청 크죠. 얘는 자이언트예요, 자이언트. 그래서 되게 커요. 얘를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물 수도 있어요. 먹인. 오, 먹인 줄 알고. 어? 옆으로, 옆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잡히면 안 물어요.
제가 얘들을 지금 1년 넘게 키우면서 아픈 아이들도 없었던 게, 아픈 아이들 있었구나. 탈피 못했던 애들 걔도 그거 빼고 먹이를 안 먹어서 거시기 오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. 한 번도 없었어요. 레오파드 개코가 거시기 온 적은 없었어요.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저는 이렇게 핸들링을 자주 안 합니다. 따뜻하게만 해주면 정말 보세요. 손에도 반응하는 거 있죠. 이게 그만큼 건강하다는 겁니다. 잘 안 만지면 밥 잘 먹고 오래 삽니다. 사육장 청소할 때 빼고. 청소할 땐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바로 닫아줘요, 바로. 다시 바로 어둡게. 아, 그러면 안전하구나. 위험한 게 아니었구나. 알겠죠? 모르나? 애들은 핸들링 하고 싶은데 지금 다 자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자러 가볼 거예요. 뿅.